예,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예, 글로벌 라이브 또 백브리핑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워갑니다. 여기서 많이 배우면은 또 저는 또 소재로 제 개인 방송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 않나 생각을 되는데, 자 오늘도 미래세증권의 송승우 선임 매니저님 기대하고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앞에서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부담이 상당합니다. 오늘 뭐 미국 시장부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해 보죠. 미국 시장에서는 요즘 실적 발표 시즌이죠. 예. 오늘 이제 거침없는 실적들이 나왔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천슬라 달성 속에서 오늘 미국 뜨겁죠? 증시가 예.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가 0.18% 상승한 35,741.15 포인트, 나스닥이 0.9% 상승한 15,226.7 포인트. 많이 올랐어요. 예. S&P 500이 0.47% 상승한 4,566.4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제 개별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가 좀 부각된 가운데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 출발했고, 뭐 일부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경제 둔화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은 개별 기업들의 상승 요인에 또 민감하게 네. 반응하는 실적이 워낙 좋았다 이렇게 네. 봐야겠죠. 네.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나요? 일단은 뭐 실적 얘기하기 전에 테슬라 얘기 좀 테슬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것 같습니다. 놀랬습니다. 네, 네. 12.66% 상승을 했는데요. 와, 이 정도 되는 기업 사이즈를 가진 기업이 12.66%가 오르는 거는 진짜 오랜만. 이거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기업 사이즈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시총 기준으로 5위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예, 보시면 되고. 와.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렌트카 업체 어제 허치에서 네네. 10만 대 테슬라 차량 주문을 했었었는데 네. 이제 모델 3 기종이고 2020년 말까지 납품 완료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실제 한 42억 달러의 매출 기여 효과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뭐 시장에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모델 3가 9월에 이제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식도 있었고, 뭐 그 웨드부시 쪽에서도 목표 주가를 뭐 1,500달러 정도 제시한 게 있어요. 1,500달러요? 네. 너무 막 가는 거 아니에요? 모건 스탠리도 900에서 예. 1,200달러로 1,200달러 네, 올렸습니다. 아, 이거 지포인트 보고 많이 놀랬군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번에 뭐 허치의 주문으로 42억 네. 달러 정도의 매출 증가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5천억, 4조 6천억이잖아요, 위원님. 그렇죠. 근데 테슬라 주가가 12% 오르면 이건 100조 단위가 넘게 오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대단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마진도 좀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사실 공급 부족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량들 좀 맞추고 있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극복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반도체가 좀 부족해지면서, 대체 칩을 공급받고,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수정 적용했다. 정도가 기사가 나왔었고요. 네. 마진도 1년 전보다 한 2.8% 증가를 했고 3분기 기준으로 한 30% 네. 정도 달성을 했고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전 예약 대수가 한 150만 대 정도. 아, 네, 150만 대를 사전 예약을 들어갔네 벌써. 네. 와. 그래서 테슬라가 분기당 25만 대 정도를 공급을 하는데 이게 한 1년 반치가 이제 물량이 있는 거니까 그 향후에 또 성장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오늘 뭐 신문 기사 제목을 보니까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우리는 할인해서 팔지 않았다. 우리는 수익률 엄청 좋아지고 비싸게 팔았다라고 자랑하고, 또 2등 지금 세계 랭킹 이제 부가 1등이더라고요. 재산이 300조가 넘던데요. 이게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분이 한 자산이 제 기억에 100조 넘냐 마냐 이걸로 싸웠던 것 같은데. 네. 300조가 넘는 분이 탄생을 하니까, 또 2등이 그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인데 2등 보고 또 비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돈 벌어서 언제 부자 되니? 뭐 이런 말 하면서 참 세상 재밌게 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테슬라 대단합니다. 뭐 화제의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그 렌터카에서 이렇게 주문이 나가면서 경쟁 업체들도 당연히 이제 주문을 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시승 기회들을 받으면서 당연히 이제 대중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뉴스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성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 특히 테슬라가 과거 뭐 컴퓨터를 애플, 스마트폰에서는 애플이 쥐었듯이 전기차에서는 그렇죠. 테슬라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또 뭐 시간이 너무 우리가 없어서 네. 어떤 또 내용이 있나요? 지금 연말 뭐 쇼핑 시즌 앞두고 소비 관련주도 네.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에너지 업종도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나오면서 성장 둔화 우려로 국채금리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일단 좀 빨리 좀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예예. 예. 그래서 페이스북 실적들도 나왔는데 매출이 한 290억 달러. 전년 동기에서 한 35% 정도 증가를 했는데 네.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5억 달러 정도 모자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시간으로 조금 빠지다가 자사주 매입 500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반등했다라는 얘기 내용이고 좀 추가로 볼 부분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생태계를 구축한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주크버그가 굉장히 흥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또 있었고요. 네. 실제 뭐 메타버스 관련된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스 이런 쪽에 이제 투자로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0억 달러 정도 감소할 거다라는 뉴스도 시장에 있었습니다. 영업이익 뭐 매출의 감소 뭐 앞으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시간에서 꽤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 5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한 방으로 이걸 다 들어올렸어요. 네, 다시 또 올렸던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추가적으로 그 뭐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FRL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분리해서 앞으로 실적 보고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쪽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라는 내용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메타버스 때문에 향후 투자가 많아서 실적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로 네. 조금 좋지 않았지만 뭐 하여튼 자사주 매입으로 다 들어올렸으니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또 어떤 기업이 실적이 있었나요? 그 어제자 이제 스냅의 실적이 나왔는데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변경에 의해서 광고 사업이 좀 쇠퇴했다라고 주장했던 점이 특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런 이제 슈퍼 어닝 주간을 앞두고 이런 광고 부진이 뭐 스냅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타 뭐 알파벳이나 뭐 아마존 뭐 애플이나 이런 쪽의 구글의 아마존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지고요. 스냅이 어제 많이 빠졌죠? 어제 한 26.9% 빠졌고 아, 26% 마이너스 네. 26%. 네, 오늘 한 1.56% 다시 반등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인정보 때문에 이거 보호를 들어가니까 이런 타겟형 광고를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다. 페이스북도 그렇고 스냅도 그렇고. 네. 예. 그리고 S&P 500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을 좀 보면은 그 한 110개 정도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한 84% 기업들이 실적이 그 예상을 상회한다라는 서프라이즈가 났다. 네, 상회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84%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게 이게 좀 말이 되나 싶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최근에 예. 이제 나스닥 올라가는 거 보면은 네, 그런 부분들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지난 이제 3분기 기준으로 해서 한 30%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다 예상을 했었던 거고 4분기에는 22% 그리고 내년에는 사실 5% 1분기에 네. 2분기에는 한 3.5% 증가에 좀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한 이제 뭐 실적 자체가 양호한 실적 자체가 지금 시장에는 괜찮은데 향후에 추가적인 반등을 일으킬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 하반기로 가면은 후반부로 가면은 뭐 경기 둔화 이슈도 있고 네. 그리고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조금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다. 그냥 당장은 워낙 강한 실적이 장을 역사 잡고 이끌고 있다. 네. 하반기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뭐 인프라 관련 법안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 관련 법안들이 시장에 이제 급반등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테마가 워낙 많긴 한데 오늘은 어떤 테마를 좀 얘기해 주실 겁니까? 나 일단은 뭐 넷플릭스 실적들도 최근에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면서 사실 한 3일 연속 올랐고요. 예, 그 뭐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신작 기대 효과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작품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면서 구독자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뭐 디즈니는 반대로 3일 연속 지금 빠졌던 부분들이고요. 이런 넷플릭스 관련해서 그 넷플릭스 어플 안에는 좀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뭐 우리가 검색하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추천하는 기능도 있고 스트리밍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과거에는 이제 각각의 DB에서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한 곳에서 DB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 산업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네. 그 데이터 산업의 이제 기본 구조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뭐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수집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런 하드웨어에다가 데이터를 저장 관리할 거고, 이 데이터를 이제 플레이어들이 그 컴퓨팅을 해가지고 분석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데이터 시각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틀 안에서 그 미국 기업들을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데이터 환경 이런 변화는
뭐 소프트웨어 단에서 사실 좀 극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소스가 굉장히 한정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이제 비정형 데이터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테슬라를 보면 알겠지만은 뭐 자동차로 보내주는 그런 뭐 이미지라든가 동영상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스마트 공장 이런 데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네네.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정확도도 굉장히 정확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하는 차가 뭐 제대로 분석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게 또 사고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이제 도태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넷플릭스의 기능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자 할 때 그 컴플루언트라는 회사의 카프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컴플루언트라는 회사는 이제 링크드인에서 MS가 지금 인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링크드인에서 과거 이제 오픈 소스 기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했던 그런 개발자가 독립해서 만든 그 사스 유니콘 기업이거든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유니콘 기업인데 얘네들은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오픈 소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에서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솔루션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본인들의 구조도에 맞게 데이터 스트림을 이제 구축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 이제 진입 장벽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따로 없지만 이게 한 50% 이상이 되면 이제 독과점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넷플릭스 이외에 BOA나 모건스탠리, 리프트, 아우디 이런 회사들도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실제 매출도 성장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링크드인이 갖고 있다면 상장된 기업은 아니네요. 아니 링크드인에서 네. 그 만들어 처음에 개발자 그 오픈 소스 그 개발자 프로그램이 나왔다가 예, 예. 지금은 이제 따로 나와서 상장을 시킨 아 기업이. 상장을 시켜져 있나요? 네, 상장 시킨 기업이고요. 네. 이름이 컴플루언트. 컴플루언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고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추천할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추천이라기보다는 이런 네. 이제 데이터 산업의 변화를 좀 이해하면은 기업들 좀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예, 예. 이제 과거 작년에 이제 팔란티어라는 기업들 상장을 했었는데 아마 유명했죠. 유명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기업도 이 데이터 산업 구조 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데이터 기본 구조 속에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윈도우를 컴퓨터를 하면은 이제 뭐 윈도우 OS를 쓰듯이 팔란티어를 쓰면은 분석 AI를 AI 분석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R&D 쪽 관련해 가지고 인력을 따로 두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적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는 조금 눌려 있긴 하지만 다시 좀 성장의 가능성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엘라스틱이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이 회사도 뭐 데이터 수집하고 네. 그다음에 통합 패키지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검색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검색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역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검색 자체도 데이터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쪽에 이제 부분들을 관리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매출 증가율 한번 분석해봤어요. 매출 증가율 네. 봤을 때 컴플루언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년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 한 48% 정도, 그 2년째는 34%, 35%, 그 3년째는 33% 정도 되고요. 뭐 엘라스틱 같은 경우는 34%, 26%, 31%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근데 PSR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그 컴플루언트 같은 경우는 44.8% 아 네. 44.8배, 그 다음에 33배, 25배 이 정도 되고요. 엘라스틱은 뭐 18배, 14배, 10배 정도 되는데 뭐 이런 기업들은 뭐 PSR도 좀 높아서 조금 이제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제 30배 이상 성장을 하고요. 특히 엘라스틱 같은 경우는 PSR 기준으로도 조금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은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는 미국 기업들 빵을 네네.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최근 성장률, 그 매출 성장률이 20%가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9%. 걔들은 20%만 성장해서 대단한 거 아닌가? 아, 대단하죠. 근데 예. 과거 5년 기준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 한 37% 성장하다가 지금 19%로 줄어든 거. 많이 줄어들었다. 있고요. 애플은 예. 4.4%밖에 안 됩니다. 올해. 이제 성장이 예. 좀 멈추고 그렇죠. 있는 모습이 있다. 아마존은 17%, 네. 그다음에 넷플릭스는 15%, 그리고 구글은 한 17% 되는데 이게 성장이 멈춘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런 성장주들이 이제 가치주의 영역으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네. 미국의 성장주가 글로벌 가치주의 영역으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애플처럼 이제 조 단위로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소각하고 그다음 배당 성향을 높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걸 대체하는 기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뭐 컴플런트, 그다음에 엘라스틱, 뭐 팔란티어 이런 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기술도 가지고 있고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용 데이터 시장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지금 네. 가장 뜨거운 시장이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앞에서 워낙에 뜨거운 백브리핑이 뜨거워서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 한 시간을 지금 한 10분 정도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또 있어요? 중국 시장은 아 중국 시장 많이... 있습니까? 네, 저희도 중국... 5분 더 하겠습니다. 아, 중국 시장 시장은 하시죠. 제가 이제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그 뭐 사실 이제 테슬라 효과로 이제 비아디나 이런 부분들이 그 배터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시장이 네. 한 20 배터리 가격 한 20%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후장에는 크게 뭐 특히 주도주가 따로 없는 상태에서 하락 종목이 확대되면서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 조각 같은 경우에는 0.34% 하락한 3,597, 그리고 심천은 0.36% 하락한 2,424, 항생은 0.36% 하락한 26,038.27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간 약했네요. 우리나라는 네. 좀 좋았는데 오늘. 좀 약했고요.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네네. 뭐 내용은 사실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매주님 죄송합니다. 앞에 시간이 좀 빨리 길어져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래엑셋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